네. 제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 내년 삼재 때문에 네네.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.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고 신점으로 보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. 네. 내년 삼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좀 해주십시다. 내년에는요 사유축이라고 해서 뱀띠, 닭띠, 소띠가 삼재가 들어와요. 네.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그래서 다 나쁜 삼재는 아니지만 뱀띠를 가진 이 삼재, 뱀띠의 삼재띠를 가진 분들은 내년에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해예요. 삼재 막 들어오는 입삼재라고 그래요. 네. 들어오실 때 이 뱀띠를 가지신 사주, 자, 이 시운 몇 살이야? 시운 몇 살이지? 그 뱀띠 50대. 네. 여기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로다가 말을 잘못해서 깨지는 일들, 일이 다 올해 다 만들어 놓은 일들이 내년에 가서 깨질 확률이 커요. 뱀띠가? 네, 뱀띠가. 그러니까 50대에 된 뱀띠 분들은 내년에 대해서는 정말 입 조심, 말 조심 이걸 하셔야만 돼요. 그러지 않으면은 올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깨지는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수준이 많아요. 재물의 손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, 다 닭띠를 가지신 분들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는 금전에 대한 손실을 막으셔야 돼서 금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. 다 있는 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신다든지 어디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벌어들인다는 거지,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. 네. 내년에는 금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을, 닭띠를 가지신 분은 내년에 대해서는 절대 금전으로 움직이시는 일은 그만큼 그 배로다가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닭띠 가지신 분들 금전 조심하세요. 내년에 절대 금전으로다가 돈을 남한테 빌려줘서도 안 되고, 그런 금전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고, 자, 소띠를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는 문서 이동이나 문서 발동이나 문서 변동이 많은 해예요. 그래서 뭐 땅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집을 가지신 분들이 문서의 변화가 많은 해운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문서에 대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어떤 금전보다는 문서로다가 뭐를, 돈이 있다 금전이 있다 하면 문서로다가 쟁여놓는 거, 그거를 사서 문서로다가 쟁여놓는 거, 통장에다 놔두고 뭐 있어봐야 다 나가는 금전이 되니까 그거는 문서화 시키게 되면, 소띠를 가진 소띠의 그 삼재 걸리신 분들은 문서로다가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4년 5년 후에는 그 문서의 덕을 볼 수 있으니 그 안에는 문서를 만들어서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삼재분들 조금 조심하셔서 미리 삼재 같은 경우는 맞고 가는 게 좋다고 봐요. 아주 조금 소소하게라도 맞고 가고 건강에 무리 없이 이 뭐 사고나 무리나 또 뭐 자동차 사고가 됐든 골절 사고가 됐든 거의 보면 삼재 때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. 거짓 이렇게 이 되짚어 보세요. 그러다 보면은 아홉 수의 삼재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젊은 나이여도 아홉 수의 삼재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닷없는 풍이 올 수도 있어요. 풍이요? 그렇죠. 풍이 올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머리 쪽, 뇌 쪽인 거, 뇌 쪽인 것도 아홉 수의 삼재 가지신 분들은 이 머리 쪽으로 연관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잘못하면은 풍이 오셔서 고생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이렇게 아홉 수의 삼재는 엄청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.
그리고 특히나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닭띠분들은 건강보다는 금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. 이런 것들 조심해서 나가시면은 또 다음에 또 돌아오는 삼재에 두 번째 삼재 때에는 또 좋은 일들도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뱀띠는 말조심, 닭띠는 금전의 조심, 소띠는 문서의 조심을 하시면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맞고 가셔서 괜찮으실 겁니다.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방지하시고 9세 삼재 분들은 건강, 특히 뇌 쪽으로 머리 쪽으로의 건강, 특히 건강에 신경 쓰셔서 삼재 좋게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